졸업 후 본래 작업을 하던 중에 미술 교육을 시작하게 되어 작업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20대의 시간이 지나가고 결혼 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쁜 서울의 생활이 멈추고 연고 없는 타지에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니 다시금 제가 무엇이 하고 싶었는지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그 불붙은 열정으로 굉장히 기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캔버스를 구매하고 묵혀둔 재료를 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진정하고자 했던 거를 바로 보게 되고 또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크고 느립니다. 잊고 지내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죠. 저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 지난 저를 이루었던 소중한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또 타인의 소중한 것들도 더불어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소중함을 공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날 소중한 만남의 순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윤술 시리즈는 빛과 바다가 만나 만들어내는 반짝임의 순간을 어떤 다양한 만남의 순간에 빗대어 그려내보았습니다. 다양한 색감들을 가진 윤술은 또 각자의 수많은 순간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그림을 마주한 관객이 스스로의 반짝이던 만남을 그런 기억을 각자 되새겨보기를 바랬습니다. 금붕어 시리즈는 현실에서의 기억에 불가능한 금붕어가 어떤 만남의 순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잊지 못하면서 생기는 모습을 그려내봅니다. 소중했던 그 순간에 그 기억에 눈이 멀어 다시 한번 반짝임을 찾기 위해 유영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소중했던 만남은 각자에게 인물이 될 수도 스스로를 마주한 시간일 수도 이 또한 관객 스스로가 전부 능동적으로 본인을 이제 금붕어에게 투영하여 해석해내길 원했습니다. 소중했던 만남들에 대해 되새기는 행위는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림과의 소통으로써 본인을 돌보면서 스스로를 아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저는 저의 자리에서 최대한 작업으로 표현해 볼 생각입니다. 그 곳이 어디든 관객과 저의 그림이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정진할 생각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서 제가 미국에서 전시를 하고 작품 활동을 하게 될 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한마디 해보자면 미국 생활에 적응하시는 모습처럼 일단은 시작해서 부딪히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인 것 같아요. 작품 활동을 하면서 생겨나는 갑작스러운 어떤 기쁨과 행운의 상황은 제 예상 밖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미국 생활 자체가 도전인 것처럼 작품 활동 또한 그런 도전 하는 즐거움으로 저에겐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작업으로 소통하는 것은 작가들에게도 그렇지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꼭 지속되어야 할 꿈이며 그 기회는 미국에서의 시작이 어쩌면 더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런 소통의 기회 주신 갤러리 더 제이 대표님과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